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저는 동국대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현재 투자 회사를 같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경력은 뭐 20년 정도 되고 대학에서 경매 강의, 즉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경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매 관련 강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20년 조금 넘습니다. 예. 대학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경매 초창기 때부터 계속 쭉 강의를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매 관련 근거법이 민사집행법인데 민사집행법이 2002년에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후 경매가 일반인에게 오픈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경매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인데, 근데 좀 뭐랄까요, 이 경매 분위기라고 할까요?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한테 경매 강의 해오셨으니까 최근에 느끼는 그 경매 가르칠 때의 분위기나 뭐 10년 전, 20년 전의 분위기나 비슷한가요? 지금 분위기하고 한 20년 전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당시는 거의 일반 사람들이 소유자, 일반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자들이 경매 법정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조직 행사를 하던 이런 사람들이 독점하다시피 이제 했고, 지금은 너도 나도 충분히 입찰에 응할 수도 있고 온라인이나 경매 사이트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지식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문이 열려 있죠. 교수님께서 처음 시작한 교수님의 첫 경매? 예. 어떻게 경매 발을 들이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2007년 사건인데, 네. 그때에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상속받은 재산을 땅이었습니다. 그래 285평인데 그 땅을 이제 그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경매가 들어갔는데, 네. 이걸 어떻게 내가 유지를 할 수가 없느냐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낙찰을 내가 받아 가지고 그 친구한테 팔게 되면은 이 상당한 정도로 차익이 생기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왔고, 그때 이제 그 물건이 사실 땅인데도 유치권이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받았죠. 이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알고, 특수 물건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들어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2년을 보유하면서 2년 동안 그 사이에 이제 맹지를 도로를 개설하고 2년 후에 이제 과세가 일반 과세로 전환되자 바로 그 상속자한테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년 보유하면서 차액을 1억 정도 올렸던, 그게 아마 첫 사건이고 가장 재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투자할 때 처음 되게 잘 되더라고요. 주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작가님께서 경매 역사를 함께 하신 분이니까 여쭤볼 거예요. 뭐 요즘에 워낙 뭐 마케팅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경매로 부자 되는 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그렇죠. 최근에 유튜브에 나오는 테이노라는 작가, 그분이 이제 지금 작가 필명인데, 맞아요. 천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80년대부터 무일푼에서 천년 들어서면서 각종 언론에 이제 기고도 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 없이 출발해서 부자가 되려면은 경매를 시작 한번 해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왜 그러냐 하면은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세금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부동산에 붙어 있는 권리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세 계약이라든지 또 대출을 했을 때 건조당 설정 권리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전부 그 재테크의 하나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서 소자본으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는 뭐 재테크 하면 사실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요즘 뭐 코인까지 나온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경매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코인 저는 뭐 증권도 해봤습니다만은 뭐 달러, 채권, 뭐 코인, 증권 이런 게 있는데 네. 이 경매가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물 재산을 내 소유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상으로 또 관례상으로 담보의 가치는 부동산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다른 가치수단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평등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좁고 소유권에 대한 어떤 욕망이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가장 재테크로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년 동안 경매 강의를 하셨으면 교육생 네. 수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 1,500명 정도. 그럼, 저한테 수강받은 분들이 네.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수강생들 네. 중에서 네. 교수님은 어쨌거나 경매를 최대한 잘 가르쳐 주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있죠. 부자가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요? 그거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한번 질문을 합니다. 과연 저한테 강의를 들어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단번에 돈 벌려고 왔다 라는 사람이 있고 그 경매라는 거 있어가지고 호기심에서 한번 왔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돈 벌려고 왔다 이 분야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한 5% 이하로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듣고 돈 번 사람의 열의 한두 사람은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네. 수강을 하면서 교수님 이 물건이 어떻습니까? 라고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네네. 또 제가 이 물건이 괜찮습니다 라고 권리 분석을 해줘도 그걸 묘사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권리 분석을 요구하고 이러면은 제가 제대로 해줍니다. 그럼 이건 얼마 정도에 입찰하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서슴치 않고 그러는 사람들은 바로 입찰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 수강한 분 중에는 식당을 경영하는 분인데 굉장한 재산을 모았어요. 제가 이 물건이 괜찮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예 없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폐찰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거의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응해가지고 취득하고 아주 좋아하고 바로 또 매매도 되더라고. 그 물건을 해결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네. 이 경매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경매 한번 해보라니까 뭐 네. 돈 된다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네. 여기서 네. 이런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네.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네. 그냥 흘려들고 마느냐. 맞습니다. 그 이제 대부분 이제 경매하면 경매 강의 내용도 뭐 그렇다지만 네. 권리 분석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아주 핵심이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임차 보증금을 찾아가는 임차인이 아닌지 도착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제 권리 분석을 막 하는 건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권리 분석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권리 분석을 어려워하는 부분은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네. 부동산 경매는 등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상에 있는 권리만 분석을 하면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는 등기에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에 들어가는데, 근데 경매에 들어가게 보면은 등기상에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임차권도 그렇고. 그리고 등기가 돼 있지 않는 거를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령 등기되지 않는 권리,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유치권, 그리고 등기 안 된 임차권, 네.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라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그 물건을 이제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 부분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경매를 할 수 있는데 권리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안 하면은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면은 그게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 권리 분석이 좀 어렵게 들어간 부분들이 이제. 네. 특수물건. 네, 특수물건. 제가 여러분들의 그 경매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이게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특수물건 그런 건 몰라도 일반 물건, 일반 경매 물건으로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네. 아, 그래도 일반 물건 요즘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서 큰 돈 벌기 힘들고 특수 경매 알아야지 경매에서 큰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 어떤 쪽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이제 그 이제 말씀드린 그 특수 물건을 분석한다는 것이 사실은 분석만 하면은 별거 아닌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손을 잘 안 대니까 경쟁률이 사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자신이 있으면은 특수 물건에 들어가가지고 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다는 것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경매 물건에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가장 눈여겨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경매 물건은 입찰 기일까지 6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1년 전에 하고 현재의 그 물건의 시세하고 네. 차이, 네. 가령 1년 전에 그 물건에 대한 부동산 시세가 높았다면은 감정가가 의외로 높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많이 높겠죠. 그런 물건은 아무리 유찰이 돼도 현재 시세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런 경우는 유찰이 두 번, 세 번 돼도 네. 사실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순히 특수 물건만 분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경기 흐름, 향후 어떻게 될 것이자 또 과거 1년 전, 6개월 전에 시세가 어떠했다.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얼마였다. 또 현 시세가 얼마였다.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분석되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입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실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물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금 문제는 취득세 문제, 등록세, 그리고 이제 되팔았을 때의 그 양도세 문제,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권리 분석을 할 때에 종합해서 알아야 자기가 예상했던 그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가를 말씀하셨으니까, 감정가라는 게 이제 몇 개월 전에 매겨진 네. 가격이라서 유찰이 많이 되더라도 그게 사실은 시세보다 비쌀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 감정가라는 걸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감정가에 절반 가격에 낙찰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고 자격증을 뽑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정가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감정사를 법원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법원에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 물건 감정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래 되면 이제 그 감정사가 그 물건 현장에 가가지고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알아봅니다. 그 당시의 시세, 네. 시세를 알아보고 공시 가격하고 네. 종합해가지고 아, 이 물건에 대해서는 향후 또 뭐 개발이 될 문제라든지 또는 뭐 시설이 특정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또 도로하고 접했다든지 이런 문제를 전체 종합해가지고 감정가를 제시하거든요. 감정가를. 네, 그래 되면 이제 그 감정가는 결국 경매 신청이 들어올 때의 네. 그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물건이 낙찰될 때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가령 1억의 감정가가 제시가 되면은 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후에 입찰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부동산 시세가 하락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두 번 정도 유찰이 돼가지고 떨어져도 그 입찰 볼 때의 현 시세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유찰을 두 번 해가 감정가의 반값에 낙찰을 받았다 해도 좋아할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입찰가를 결정할 때 네. 뭐 감정가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참고사항인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 네. 의미가 사실 없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지 입찰자로서 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문제는 이 물건의 감정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그때의 부동산 시세가 어떠했느냐 라는 네. 거. 그걸 딱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러면은 이 물건이 그러면은 그때하고 시세 차익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걸 제일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입니다. 그 두 단계를 이제 봐야 네. 정확하게 이제 내 물건이 돼가지고 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보면은 네. 감정가의 30%에 낙찰됐다. 그렇죠. 네, 이러면은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비싸게 샀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도 이제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싸게 산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감정가의 130%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시세가 현재 시세보다 입찰 네. 당시 현재 시세보다 낮을 때 감정을 했을 경우 그쵸. 가령 뭐 한 1년 전에 부동산 시세가 그 물건에 대해서는 한 1억 정도였다. 그럼 지금 올라가지고 한 1억 3천 4천 정도 하면은 네. 계속 오를 것 같으면은 한 200%까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네. 130% 낙찰 받아 아무 그게 부담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네. 감정가의 50%에 싸도 네. 비싸게 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감정가의 200%에 사도 그렇죠, 싸게 산 걸 수도 그렇죠. 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이해를 잘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특수경매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도 이거 아직까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이 특수경매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특수경매 정의가 네. 이 전문가 분들만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들었던 것들은 뭐 유치권 이런 것들이 걸려져 네. 있으면 네. 특수경매다 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또 이제 한층 더 조금 자신만의 인사이트 잡아서 말씀하시는 네. 분은 이 물건을 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매가 특수경매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 특수경매를 네. 좀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특수 물건하고 네. 특수 조건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데 먼저 말씀드리면 특수 조건에 의한 그 경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재경매라든지 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다든지 네. 또 이 물건은 감정가가 잘못 정해져가지고 법원에서 새로운 감정을 한다든지 전 낙찰 받은 사람이 미납을 해가지고 보증금이 20%로 올려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조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조건이 다른 걸 갖다가 특수 조건에 의한 경매라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그 물건하고는 사실 알고 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20% 내야 되고 네. 또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자기가 낙찰 받아도 헛일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고 네. 특수 물건 이 물건은 다른 일반 물건하고 다르다는 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했던 법정 지상권 그 등기 되지 않는 물건 그리고 또 유치권 등기되지 않는 물건 그리고 또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등기가 되지 않는 물건 그 다음에 공유 지분 그러니까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입찰 낙찰을 받아도 헛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유자가 그 금액으로 우선 매수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자기는 헛일이 되니까 이제 그런 네 가지 물건을 일반적으로 특수 물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말씀은 법전에 특수 경매는 뭐뭐라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영어는 없습니다. 네, 그냥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렇죠. 그냥 이런 걸 특수 경매라 부른다. 예, 맞습니다. 일반 평범한 물건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를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이 그래도 좀 이거는 알아야지 경매를 좀 해서 아파트든 빌라든 해서 돈을 벌어볼 수 있다. 이런 경매 이론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낙찰 하나 받았다. 뭐 1억짜리를 낙찰 받았다. 네. 1억 2천에 낙찰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또 보증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걸 모르면은 잔금 납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차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내가 꼭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전혀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물건 최저가에 대한 10%의 보증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보증금을 이제 수표로라든지 현금으로 봉투에 입찰 때에 넣고 자기 입찰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보고 잔금 납부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 이내에는 자기가 대출을 하든지 자기가 보유하든 하고 있는 돈으로 이제 납부를 할 그런 이제 여력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경매도 가르치시지만 법인을 통해서 투자도 하시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동안 했던 걸 다 포함해서 가장 크게 수익을 봤다 이런 투자 물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땅, 그게 이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입찰을 보고 그 땅이 이제 맹지였는데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 2년간 보유하면서 과세를 양도세를 이제 줄인 상태에서 차익을 노렸는데 그런 물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도로 개설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길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이제 시청에 알아보니까 이 도로 개설 도시 계획이 예산이 잡혀 있기는 있는데 12번째의 순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의 예산 금액이 이제 많고 적고 간에 시급한 것부터 그리고 예산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 그거부터 이제 순서가 되는데 이거는 예산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시급하기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당겨 가지고 2년 내에 그렇게 이제 애를 써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개설되니까 감정가부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물건은 또 나대지 않는데도 유치권이 신고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유치권이 신고가 되면은 이제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자신을 했죠.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걸 자신을 했느냐.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위치상 안 맞는 이유가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필요비, 또 하나는 유익비.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유치권은 그 당시에 땅에 필요비 지출을 한 게 없다는 확신을 했고 그렇다고 이 땅에 대한 유익비를 투자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유치권이 가짜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 것을 제가 입찰을 봐가지고 유치권은 저하고 만나가지고 뭐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개설하는 문제 그까지 해결하니까 차액이 가장 많은 배 정도 그런 수익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해서 그 2년 2년 동안 100% 수익을 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전세 사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물건들이 많이 경매에 쏟아지면서 저도 이제 쭉 보거든요. 물건들을 감정가의 33% 뭐 되는데 다 보면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세 사기 물건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전세 사기 문제는 사실은 그 전세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왜냐하면 전세라는 거는 민법상으로 등기가 된 물건을 전세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 임차권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의 빌라, 아파트, 이 부동산에 내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차인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나가게 되면은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니까 무지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상의 문제이고 임차인들의 그 모르는 무지를 네. 임대인들이 어찌 보면은 기망했다 할까. 뭐 또 중개하는 중개 거래의 그 사무실에서 이거를 알고 확인시켜 주지 않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네. 일단은 그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이 내가 여기에 전세로 들어가면은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경매나 이런 부동산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예. 그 임대인은 예. 그걸 이용한 거고 그렇죠. 중개사가 그 가운데서 잘 설명해 줬는데 그걸 또 성실히 예. 하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예. 되는 건가요? 예예예. 예. 근데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예. 예. 뭐 전입신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예. 이제 그 다음 날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뭘까 그 명의가 바뀌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그게 네. 이제 그날 당시로 되잖아요. 그 시차가 조금 있다는 그런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음 날 등록되는 건 다 알고서 네. 이제 계약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그게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항요건은 뭐냐 하면은 내가 들어가는 그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대항요건이 발생하거든요. 그 대항요건이 발생하는 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그 효력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길 0시부터입니다. 그 이길 0시부터 발생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했듯이 그 이길 0시부터니까 그 전날 근저당 설정을 해버리면은 늦지 않느냐 이런 네.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소유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일 먼저 이 집에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도 보증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은 없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초본 확인해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임차인이 있게 되면은 대항요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 안 해줍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입열람서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 5, 6년 전에는 그런 확인도 안 했습니다. 안 했을 때는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했던 네. 것처럼 주택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날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보다도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늦어집니다. 그쵸. 하루가 늦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계약이 그거를 이제 방지하려면은 사실은 은행 문 닫 3시, 5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버리면 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한 5, 6년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전입 신고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 이길날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이 안 되거든요. 금융기관이 문 닫아버리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중개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오후에 늦게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약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금융관계 안에서 그런 걸 확인을 다 하니까 뭐 우리를 안 해주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실질적인 팁으로서 교수님의 어린 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타지에서 전세를 이제 얻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전세 사기를 좀 안 당하려면은 최소한 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덜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조금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원룸이라든지 네. 빌라라든지 또는 뭐 아파트도 좋고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그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 우선 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고 그 등기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네.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 당시 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을 알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까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1순위로 그냥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가령 인천이다, 네. 서울이다. 네. 그 지역이 근저당 설정될 당시에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면은 그 최우선 변제금 이상 보증금을 걸면 안 됩니다. 가령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천에 제가 빌라, 네. 원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다 합시다. 미추홀구에, 인천 미추홀구에 어느 원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2010년에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인천 미추홀구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전국의 각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2010년에 최우선 변제금이 인천에 그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네. 그럼 2천만 원 이상 보증금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상 더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들어간다, 억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호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3천만 원까지 보호금액이다. 네. 그러면 3천만 원까지는 보호금이 되는데 2천만 원을 우선 배당을 받는다. 1천만 원 날아가 버립니다. 2천만 원까지 밖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그 지역의 임차 보증금 중에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보장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은 예. 뭐 어떤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다만 그 조건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기 하루 전까지 직전까지 그 전입 신고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도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이런 유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당일날이라고 할까요? 원래 주인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이제 며칠 날 체결을 하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 예. 바지 사장한테 매매를 한다고 하고 전세금을 이제 갖고 나르니까 깡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때 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고 속수무책이다. 네, 속수무책이고 임차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네. 이제 그때 들어가도 시세가 오르면은 가령 뭐 부동산 시세가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보장받을 수도 있죠.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예.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고 해서 건물주가 어찌 보면은 통틀어서 네. 사기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앞으로 시세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럼 바지 사장을 통한 그 전세 사기가 있을 경우에도 최우선 반증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렇죠. 받는다는 거죠. 어쨌거나 1순위가 있던 뭐 그게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네. 뭐 얼마에 낙 되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 액수 이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찌됐든 간에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네. 둘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최우선 변제금만큼만 보증금을 넣고 나머지 월세를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 집을 네. 사거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네. 거예요. 사실상. 그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지역에 건조당 설정된 것이 언제이며 지역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네. 거 그게 중요하죠. 이제 경매 투자를 이제 20년 이상 해오시면서 네. 좀 뭐 이 경매 시장에 대해 느끼시는 거나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경매라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 이런 거를 볼 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대학의 경매과 또 부동산학과 이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고 경매 강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제일 느낀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경매는 세금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법률 지식 그 다음에 금융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사실 법치국가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어떤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 교육을 생활법률 차원에서 일찍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할 때 가령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당장에 원룸 생활을 해야 되고 보증금을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그 재산을 유지해야 될 어떤 권리도 있고 의무가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됐다면은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또 경매 배당 금액, 그 세금 이런 어떤 부분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간단한 교육을 먼저 받고 계약을 하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가령 이제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면서 교육을 딱 한 시간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교육 이걸 받아야 신고를 받아줄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네. 어떻게 보면 그 희망자들이 배우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약간 경매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것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네,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알다 보면은 아, 이 분야가 사실은 재테크로서 가장 좋은 분야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네. 그 경매 시장의 분위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집값이 바닥에 왔다라는 분도 있고 네. 아 이제 시작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보통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거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쭉 오르다가 멈추면은 그 멈춘 때부터 6개월 네. 내지 1년 이후부터는 부동산이 오릅니다. 그 이제 그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 시세가 조금 하향 곡선을 끌 때의 이제 제일 큰 이유가 물론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일반 현상은 금리 문제거든요. 금리가 오름 시세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이 오른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차이가 한 80% 이상이 되면은 그 매매가가 오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내렸다가 오를 때의 현상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네. 4월에 그 금리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한 번 더 오를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짧게 보면은 6개월, 길게 보면 한 1년 그 사이에부터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진단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내 집 마련 생각하는 분이라면 한 내년 초쯤 보면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내년 초쯤 네. 보면은 그리고 연말 네. 네. 이럴 때를 기준으로 아마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로 이제 부자 되는 원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경매로 뭐 부자 됐다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네. 책도 쏟아져 나오고 맞습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을 단 경매 책들을 보시면 네. 교수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바닥을 훤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경매로 부자 되는 원리가 네. 헐값에 사가지고 이제 비싸게 판다 하는 이런 게 이제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헐값에 샀다면은 네. 그게 비싸게 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물건이 계속 유찰이 되고 헐값에 살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때는 벌써 시세가 하향 시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물건을 높은 금액을 주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매 물건은 그렇게 이제 사게 사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원리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경매 물건은 그 소유자가 이 물건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방치했다 할까?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가령 뭐 상가일 경우에 임대료가 잘 안 들어온다. 아, 내가 이자 내기가 버겁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이 경매에 들어왔을 때는 네. 그 경매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채무자고. 소유자가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전부터 그 물건을 방치한다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에 입찰자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그 물건이 아주 막 행편없이 주변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엉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쉽게 헐값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리하고 새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임료를 높게 좀 받을 수도 있고 매매가도 높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헌물건을 새물건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그게 이제 차익이 많다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가격이라는 건 시장의 분위기에 그렇죠.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거라기보다는 네. 내가 받은 물건을 잘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죠. 새 상품처럼 만들 때 그렇죠. 큰 돈이 벌린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투자의 원리로 접목을 할 때 가령 낙찰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팔렸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차액을 많이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만큼의 차액을 훨씬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낙찰을 보고 팔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지 말고 그 물건에 대해서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별도로 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익을 노리면은 그게 이제 가장 큰 경매의 원리라 할까. 또 재테크의 원리를 할까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쉬운 사례로 말하면 오래된 이제 방치된 뭐 원룸이 하나 있었다. 그 원룸 싱크대도 낡고 막 벽지도 네. 막 오래 누렇게 되면은 네. 그걸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네. 그 도배 새로 싹하고 싱크대 네. 갈아가지고 그 비용에다 더 붙여가지고 네. 파는 것이 경매로 예. 돈을 버는 원리다라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거 싸게 받아서 그냥 팔면은 돈 벌지 않을까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어떤 물건들을 좀 보면 좋을지, 어떤 물건들을 사면 그래도 좀 돈이 될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질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텔, 가령 이제 오피스텔하고 주거용 공간이 겸용으로 된 그런 물건이 4월부터 주거 수요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텔의 그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 최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적었다는 거죠. 가령 뭐 주택이 하나 있다, 둘 위에 있다라는 사람은 다주택자로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택 수요에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네. 아파트를 그 부분이 벌써 메리트가 있죠. 또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실 아파트의 그 수요는 대부분이 그 젊은 세대.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이사도 할 수 있고 사무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주거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뭐 어찌 보면은 번듯한 아파트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 이제 젊은 세대, 나홀로 세대 같은 이런 분들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네.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기가 없던 매매가가 낮을 때에 취득한 그 아파텔이 지금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원리가.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면 이제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의 네. 주거 공간도 같이 화장실, 세면대 이런 거를 전부 이제 한 공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공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수많은 이제 아파트 중에서 뭐 평형수라든지 네. 안에 뭐 연식이라든지 뭐 그 밖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입찰을 해볼 만한 아파트를 선정하면 좋은 것들? 뭐 예를 방은 몇 개가 있으면 좋고 네. 이런 것들? 네. 그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늘 이제 강조하는데 호텔이 대부분 이제 상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이렇습니다. 상가 건물은 경매로 나온 상가 건물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경매로 나왔을 땐 말입니다. 네네. 경매로 나와서 가장 좋은 메리트가 좋고 수익률이 좋은 그 금액, 아파트 같은 그 상가는 뭐가 좋냐 하면은 그 건물이 오래된, 네. 오래되었고 임대료가 잘 나오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가 건물은 말입니다. 네. 연식이 오래될수록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사만 잘 되면은 임대료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만 잘 나오면 상가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만 받는 게 목적이니까 세를 나와가지고 예약 미기고 임대료 착착 잘 들어오고 그러면은 건물 뭐 몇십 년 가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건물의 상가 그게 제일 제가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령 상가 건물이 한 5, 6층 되는 상가 건물이다. 네. 그럼 그게 한 30년 됐다. 그럼 그게 임차인이 다 이제 풀로 들어가 있고 공실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임대료가 잘 나온다. 위치도 좋고 그렇다. 그럼 뭐 30년 아니라 50년 돼도 경매에 들어가서 감정가 나오는 걸 보면 건물에 대한 감정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그게 최고 건물입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 안 되는데 임대 보증금, 임대료 많으니까 1순위로. 벌써 1차에서 낙찰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네, 그런 걸 이제 추천을 늘 합니다. 이제 낡은 상가, 임차인이 네. 많이 줄을 서고 있는. 그렇죠. 예, 공실이 없고. 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로도 쓰이긴 하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너무 연식이 오래 되면 임차인들이 좀 기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 아파트는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시설 공간. 그게 제일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네. 관리비가 좀 많은 이제 아파트 있습니다. 특별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는 예, 관리실에 가가지고 문의를 해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같은 평수에 관리비가 얼마 나오느냐. 네. 그리고 또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럼 이제 공실이 없고 관리비가 적다는 그런 어떤 장점 그런 것들면은 뭐 사실 연식하고 관계없이 주차 시설 문제 없고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추천할 만하죠. 평수 같은 거는 좀 얼마가 좋을까요? 평수 같은 경우는 한 방이 두 개 정도고 한 10평 내외로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낙찰 받은 부산의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평인데 그게 두 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한 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아주 폭이 넓더라고요.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1억 8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돌아서니까 한 3억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1억 2천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네, 그리고 2억 2천의 감정가였는데 네. 연말까지는 제가 예상컨대 한 4억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적극 추천하고 싶은 것이 이제 10평짜리고 두 칸으로 쪼개서 임대료를 뭐 200만 원 적게는 한 50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니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거죠. 1억 8천에 네. 뭐 150 정도여도 꽤 괜찮죠. 수익률이 예. 높네요. 예. 예. 수익률을 같은 경우를 보면은 4% 상가가 사실은 아파트도 그렇고 4% 보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걸로 보거든요. 네. 상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임차인이 두 사람인데 하나의 이제 임료가 네. 100만 원씩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전체를 하나를 터가지고 150만 원 받아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구독자분들의 이제 늘 이제 감사드리는데 교육을 저는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이 강의를 생활법률의 교육을 하면서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것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주 좋은 그 법을 네.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기본적인 거를 조금 아셔야 돼. 그래서 누구라도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임대인이 전세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가령 지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홍보비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CF를 찍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세 사기라든지 그 소액 임차인들이 전재산을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교육이 밑바탕 돼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가르치실 때는 단순히 투자의 개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알려주시는 건가요?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그렇죠. 책에도 보면은 특수 물건일 경우 가령 법정지상권, 네. 유치권, 지분 경매, 그리고 임차권 이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소송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의 기본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런 특수 물건을 잡아가지고 해결을 하려면은 반드시 소송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입찰을 응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이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5단계의 저자 예. 김대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